안녕하세요. 녹수 부인당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1만 가자. 부적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적이요? 네. 아, 부적은 일단 재료는 이제 경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금보다 더 비쌌다고 해요. 그래요? 금보다. 어떻게 보면 얘도 이제 보석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 신의 세계에서는 대단한 보석이 다이아보다 더 비싸요. 이 재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름 종류에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때론 참기름으로도 쓰기도 해요. 참기름으로 기름 종류가. 그래서 이제 부적과 이 경명주사 이거 돌가루 이게 이제 큰 덩어리가 있어요. 덩어리를 이렇게 빠가지고 이렇게 이거 그람에 얼마씩 팔아요 이게. 근데 이제 경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해서 다 빠서 나와요. 요즘은 이렇게. 그래도 옛날 구만신님들은 그 덩어리를 쪼개 이렇게 빠가지고 갈아가지고 쓰셨다 그래요. 동백기름이 뭐 이런 기름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부족의 효능이라든가 부족은 어떤 사람이 지녀야 하냐. 응? 근데 부족도 잘 만지면 군만큼이나 효과 있는 게 부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픈 사람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라든가 사랑을 얻고자 하시는 분, 인연의 합을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방대해요. 이 부적이라는 게. 근데 사람도 암수가 있잖아요. 남자야 여자가 있잖아요. 음양이. 근데 부적도 음양이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있듯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인연을 짓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가출한 사람 귀환하는 것도 있고요.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효용을 놓고 보면 정성껏 써서 기도해서 그 사람 생년월일 맞춰서 맞추면 효움은 많이들 있더라고요. 부적이요. 이제 저는 부적을 쓸 적에 이렇게 그 사람에 맞춰서 이런 부적을 써요. 이렇게. 그림 굉장히 잘 그리시네요. 아유, 그게 아니라 그림은요. 제가 재주가 있겠어요? 실력의 원력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코끼리 길상부라고 하는 건데 제 화를 막는 부위면서 금전에 관한 제 수부예요 이거는. 금전? 금전. 그리고 이제 제 화라고 하죠. 네. 집안에 무슨 이제 화재라든가 애군한 일이 있어서 상스럽지 않은 일이 있을 적에 그랬을 적에는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코끼리 길상부를 넣으면 금전이라든가 집안의 우환을 막는다 해서 이렇게 거실에다 액자로 해서 놓는 부예요 이게 종합부예요. 그리고 이제 어흥이 부예요. 어흥이. 호랑이. 호랑이가 귀엽죠? 네. 저는 이제 부적이 이렇게 종합부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신기를 누르는 부예요. 신기. 일반 제가 집들이 신이 많아. 뭐가 감겼어. 근데 이 구슬을 하고도 모자르는 기운을 또 부적으로 맡기도 하고요. 웬만한 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부적으로 해서 일을 안 하고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어요. 이 부적은 어떻게 보면 조미료 같다? 우리 표현을 하자면 미온 같은 거예요. 양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효움을 볼 땐 대단하게 효움을 많이 보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이건 또 이제 병부고 아픈 사람들. 그래서 약을 먹는데 약덕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적 부적마다 이렇게 종류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사주를 뽑아서 이렇게 음양을 맞춰서 내려가기 때문에 대단한 효움이 있어요. 부적이요. 사람마다 부적이 다 다르겠네요. 달라요. 이거는 이제 사망재수부이면서 거북이 종합재수부예요. 이게 선신이 보호하셔가지고 이제 귀인도 들고 금전도 들어오고 사업하시는 사람들 재수 보는 부에 해당이 돼서 이 산신에서 문이 열려야 재수가 있어요. 사망재수부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종류 종류요. 사람마다 부적이 다르고 또 이제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 있지, 사랑. 이게 이제 암나비부, 순나비부라고 있어요. 암나비, 순나비. 근데 여자가 가질 때는 순나비를 갖고 있어야 되고 남자가 갖고 있을 때는 암나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종종 이런 질문을 많이 전화로 상담이 와요. 사람들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남자들은 어떤 문의를 하냐면 여자를 꼬시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그 음양이 참 중요한 거지. 그렇게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나비부는 아무나 지닐 수 있는 부가 아니에요.
저는 어떤 기준을 정해놨어요. 가정주부라든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아요. 근데 점사를 봐서 꼭 필요해. 완전히 비구니 사주야. 남자 손길도 못 따봤어. 꼭 필요할 것 같아.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그럼 내려드리는데 가정주 웬만하면 안 내려주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내가 인기가 상승하고 싶어.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인기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내려줘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어느 기운이 모자라서 결혼을 못한다든가 또 시집장가 가는 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적을 좀 재미나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부적을 한번 지녀보고 싶다면 한번 상담을 하면 어떠실까요? 상담해보고 내가 나비부를 줄 수 있으면 줄게. 사랑받고 싶은 분들. 올해는 정말 기해년에 사랑 많이 받고 싶어. 근데 내가 상담해보고 줄게.